3천 넘어 안 넘어? 절대 안 넘죠. 진짜? 네. 3천 넘으면은 지금 연식이 있는데요. 그 2천 넘어 안 넘어? 2천은 넘죠. 2천은 전부 최저가. 아재 체크. 마 왔어요? 야 오늘 차 좋은 거 뭐 오늘 또 준비했다고 하니 여기 뭐 제네시스야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레인지로버가 아니라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 카니발은 거의 뭐 효자 종목 아닙니까? 스펙은 2016년에 태어났고 2017년형으로 나왔어요. 9인승 하이리무진 노블레스입니다. 주행거리는 43,000km. 사고는 완전 무사고. 맨날 풀옵션 풀옵션 하는데 진짜 풀옵션 갖고 왔지. 오늘은 풀옵션 남발해야죠. 일단 하이리무진의 상징은 지붕. 그리고 앞에는 그냥 일반 카니발이랑 똑같아요. 똑같고 옆에 보시면 이제 하이리무진의 이제 풀옵션 상징은 크롬일이에요. 크롬일.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전국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이리무진의 썬팅은 진해요. 야 근데 잠깐만 썬팅도 진한데 네. 커튼도 있네. 아 근데 겉에는 솔직히 진짜 번쩍번쩍 거린다. 카니발은 내부가 중요하니까 뒤트렁크 설명 간단하게 하고 진행하시죠.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하이리무진 이 트렁크는 깨끗해요. 안전벨트도 있고 거의 안 뜨신 거 안전벨트 거의 새 걸 거고 긁힌 작업도 거의 없고. 와 진짜 깨끗하다. 네. 아재 체크. 이 중에 완전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니발에 뭐 빠져있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영도 있고 통풍 시트 있고 통풍 시트랑 이 냉컵이랑 온열컵이 있어요. 요게 이제 하이리무진의 상징들이죠. 그리고 이제 운행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수납 공간이 좋아요. 이렇게 맨 처음에 여기 수납하실 수 있고 이거 당겨서 넣으면 밑에 수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오 완전 좋잖아요. 좋다. 그리고 18년식 요거 안드로이드 오토랑 카플레이 되거든요. 내비 화면이 이렇게 미러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치. 네,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 딱 놓으면은 자, 1열은 뭐 지금 완벽해요. 뭐 핸들 리모컨에 크루즈 있고 뭐 블루투스 기능 있고 미러링 그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다 되고. 그러니까 이 연식부터는 거의 뭐 지금 현존하는 옵션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자리에서 오토 슬라이딩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야, 이거 뭐 리모컨 이런 게 보존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컨디션 자체가. 그래서 이 밝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꺼져 있잖아요. 1단, 오. 2단, 3단 뒤에서도 이쪽엔 없어요. 그쪽 자리에 있어요. 확실히 이것 또한 냄새가 안 나. 사용감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행거리를 보는 게 차량 성능도 있지만 많이 안 타면 냄새가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치. 사람이 이제 타고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날 텐데 이거는 보존, 사용감이 적고 중요한 건 가격의 메리트가 엄청 날 거다. 3천 넘어 안 넘어? 절대 안 넘죠. 진짜? 네. 3천 넘으면은 지금 연식이 있는데요. 그 2천 넘어 안 넘어? 2천은 넘죠. 2차는 5천만 원을 넘는 차예요. 이 차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은 진짜 깎는 거 없이 애누리 없이 2,700만 원까지 딱 드릴게요. 2,700? 2,700. 자 그럼 2,700만 원에 시동옥세하고 뭐 매도비 내고 뭐 수수료 내고 우리한테 사면 수수료 안 나가고 성능보험 내도 3천이 안 넘어. 3천만 원이면 패밀리카를 딱 살 수 있는 거죠. 와이프 너무 좋아할걸요. TV에서 뽀로로 나오지 타요 나오지 애기는 조용하지 다자녀에 있으면 너무 좋죠 진짜. 야 2,700이면 진짜 괜찮다. 네 전부 최저가. 상태 너무 좋고 차키 두 개고 차키 배터리는 갈아야 돼요. 배터리가 좀 전압이 낮더라고 배터리가. 빨리 팔리겠다. 커튼도 뒤에 다 돼 있어요.